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다용 농장 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 아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아 농사 짓는 곳 맞습니다 농장 이제 어디라도 다 농장이라고는 짓, 하지만 제가 어 확실히 <laughs> 농사만 짓는 곳입니다. 무슨 농사요? 다육이 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육이 농사 짓는 것 중에 그 중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조금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뽑힌 아이들 아니 제가 미스 토르 미스 터트롯이나 미스 트롯 보니까 그쵸? 미스 트롯 뭐몇 명? 아유 그렇지 미스 다육 선발대회에서 7 안에 든 아이들. <laughs> 아유 재밌어. 그러니까 재미로 다육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죠? 아유 참나. 다 그렇습니다. 다 행복합니다. 저절로 흥이도 느는 다육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이름 먼저 볼까요? 오렌지에 보니 아유 이런 거지. 색감 찌그이네요 오렌지에 보니 가격 2만원 맞습니다. 사이즈요? 이제 하나씩 다 천천히 갈게요. 구독자님들. 이 정도. 아, 그런데 사이즈는 배송 가는 아이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이에요. 자, 오렌지에 보니, 어우 세상에 이뻐요. 그다음에 신품 마리아. 지난 번에 했었나요? 그, 그, 그 메아리 다육 농장에서 만들어서 이름 음, 마리의 신품이라고 신품 마리아라고 붙여서 출하했던 아이. 어머 세상에 손톱이래.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예. 9에서 10cm 신품 말이야 끝내줍니다. 응 어, 가격 2만 원 보이? 아유, 네네네 네, 네. 보이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부터는 만 원대 만 원대 자 꽃별 만원 사이즈요? 아유 야가 더커 <laughs> 꽃별은 어, 그 있잖아요 어, 전부 그 자세히 보면 약간의 어, 그금 금이요. 광 광요. <laughs> 반짝반짝한 금기가 다 보이는 아이.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상생술. 제가 말합니다. 홍상생술 이 정도를 구매해서 겨울 두번 났더니 아유 지금 한 7, 8만 원 팔아도 될 만큼 어, 어우 대단히 멋진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클룸만 원요. 이 아유 세상에 뿌리요 다 닫지 뿌리 다 닿아 나... 이렇게 배송가면 예, 뿌리 다죠 뿌리 다죠. 고봐 <laughs> 괜히 들었어 뿌리 납니다. 슈퍼클룸만 원. 그 다음에 가넷 흑장미하고 교배해서 아주 멋지고 금기가 다 있는 가넷 오천 원. 그리고 하나 더. 아유, 얘는 아까 가는 오렌지 에본이고, 야는 립스틱이고. <laughs> 달라요, 달라. 야는 2만 원이고, 어, 립스틱은 어떻게 요8천원8 0원 달라요, 달라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자, 세트 갔으니까, 음, 가격이 조금 깎아져야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구독자님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 여태까지 본 아이들입니다. 자, 메아리 다육 농장에서 메아리 세트로 만들어진 세트. 할인도 하네. 택배비는 5천원 왜안 넣었어? <laughs> 택배, 택비 포함해서 2만원을 깎았어요? 택배비는 다른데도 다 해요? 아유, 요즘에 올라서 부담이 큽니다. 업체는. 어, 구독자님은 얼마 이상의 택배비를 내지 않지만 그 택배비는 매장, 사장님들이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울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안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택배비는 오르고, 구독자님이 구매하시면 좋은데, <laughs> 예, 허리살은 자꾸 깎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메아리 세트 오렌지에 보니, 심품마리아 꽃별, 홍상생술, 슈퍼클론, 가넷, 립스틱, 예, 짠! 85,000원. 세트 할인해서 7만 원. 무료 택배. 아우, 예. 무료 택배 안 써도 무료 택배 갑니다. 자, 여기까지 세트 보셨죠? 자, 그다음에 세트 하나 더 갑니다. 더 가고 더 가고 어 주, 뒤에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예요. 아우, 세상에. 제가 그 우리 그 여러 농장에 다니잖아요. 여러 농장에 다니는 그 농장 사장님들 중에 이렇게 이렇게 뇌 구조 닮아서 뿅반해서 다육이를 시작했다고 하는 분이 메아리 다육농장의 남편분 해외에 갔는데 글쎄 어머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뿅 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니까 아직 그때 그 시절에는 흔치 않을 시절에 하나에 얼마씩 주고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자 어마무시하게 늘려놨어요. 혹시 메아리 다육 농장을 기억하시면, 소, 저기, 여물통. <laughs> 그리고 저쪽 제가 공개하지 않는 비동에, 모주실에, 야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크기, 어머, 잣대, 잠깐만요. 이 정도 크기 몇년 키워요? 한 1년, 2년만 키우면 이 정도 되나요? 아유, 그럼 다 떼지 합니다. 자, 요 정도 크지 않은 사이즈, 제게약 2cm 정도 되죠? 이 정도 1.5에서 2cm만 되는데 얘네들이 얼마 동안 자라냐면 최소한 4년 이상 자라야 한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 4년 이상 자라요. 그렇다고 물만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laughs> 손가락처럼, 아이 그럼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키우는 것도 다육이 못지 않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9개 세트 몇 개였어요? 세세 분이 3, 3, 고9개자 셉니다. 오체, 아이, 잠시만, 이거로 갈게 아니야. 왜냐면, 이름을 한 번씩은 봐야지. 아까, 이름처럼. 자, 어떻게 봐요? 레즐리. 어머, 야가 레즐리였구나. 그죠? 응, 판매 금액이 3,000원. 레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라스 몬타나. 어휴, 세상에, 크기가 힘든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얘요. 샬리 콜라, 내가 야, 좋아하는데. 이런 애들, 하나씩 구매, 고자 하면 3 0 0 0원요 아이, 우리 동네는 5,000원이도만 그래. <laughs> 가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할리 3,000원.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아우 캠피에. 혹시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죠. 어, 나는, 뭐만, 여섯 개, 여섯 개 사겠다. 뭐만, 세 개, 세개 사겠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얘기 없이, 리톱스 모듬이다. 그러면, 이렇게 각기 가는 겁니다. 브롬필드. 이 중에 내가 다 키워보고 싶다. 아, 있다. 혹은 나는 얘는 꼭 키워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카라스 몬타나. 삼천원. 자, 여기까지는 구독자님들 다 삼천원이 몇 개, 일곱 개. 그러면, 삼칠에 이십 예 맞죠? 21,000원. 자, 그런데 알비니카 얘는 시중가가 이 정도면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크기는 약 2cm 정도. 알비니카. 그다음에 오체시아나. 예. 오체시아나 5,000원. 예.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둘 렛 여섯 개 얘까지 일곱 개면 3, 7에 21, 1 0원 빼고 <laughs> 2만원 결제하십니다 자, 2만원 결제하십니다 그리고 선물은 오체시아나 알비니카, 요렇게 두개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이왕이면 선물이 가격이 좋은걸 줘야지 진짜 저는 그래요 안주를 하면 몰라도 선물은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맞아요 제제 제 생각인데 우리 대표님 사장 생각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름까지 명자 이렇게 하나 요거 요거 보여야지. 내 4년 이상 응 성체 9개 응 합의 예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나 둘셋 찰칵 예 찍으셨죠? 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세트 구성이 사실은 가격대 때문에 안 합니다. 아까 보셨죠? 3만 천원 주고 누가 사요? 그래도 사긴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진짜 리톱스가 많아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일어나서 리톱스가 얼만큼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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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그 처음에 메아리 다영 농장 소개할 때 기억나시죠? 소여물통. 그때 소여물통이 생각이 그렇게 안나서 제가 얘가 뭐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삐쭉하면안 되는데. 그쵸? 응. 어, 아유,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렇게. 너무나 멋스럽게 잘 키... 여기만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잖아요. 모주동에 가면 정말 얘만 약 50평 정도가 전체 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분이 제가 저한테 댓글 주셨던데요. 리톱스 가장 저렴한 곳. 메아리다육농장, 이렇게 썼던데요. 다 봤어요? 내가 다은안 해도. 자,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메아리다육농장에서 세트 구성 구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메아리다육농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예, 이렇게 농사 많이 짓는 곳. 어우, 농사 많아, 농사 많아, 농사 많아. <laughs> 어마무시하게 농사 짓는 곳. 네, 맞습니다. 창을 전문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리톱스를 전문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국민이를 전문적으로 다세 가지가 딩동댕이. 손인장도 많아요. <laughs> 다딩동댕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 출하되는 아이들만 몇 가지 모아서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얘요얘 뭔지 아셔요? 펜지 쳐라? 어, 싸네. 가격도. 펜지 <laughs> 쳐라. 12,000원. 어유,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14 정도 되죠? 펜지 쳐라. 오 좋아요. 끝내줘요. 펜지 쳐라. 12,000원.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정도. 14cm 정도 됩니다. 아유, 제가 늘 잣대는 갖다 대지만 구독자님들. 참고하시고, 내가 받은 거는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알죠? 그럼 그런 말 뭐하러 해? 어우 세상에. 그거 알아내도다 알지. 어떻게 다 똑같아, 다육기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태생으로 태어나서, 지가, <laughs> 지 맘대로 크는 걸. 그죠? 자, 펜지 처럼 12,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쁜 거요? 어머, 세상에. 야, 괜찮네. 그죠? 야는 자제옥이. 예, 맞습니다. 24,000원. 아유 어, 몇 개나 쉬어봐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개. 괜찮죠? 어, 24,000원 아주 좋아요. 베리 굿, 굿, 굿. 어우, 이렇게 통째 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 꽃은 언제 필라고. 아이꽃 이미 다 피고. 씨방이래요. 씨방. 시방. 예. 세상에 예 받으시는 분 좋겠다. 씨방에 두개 <laughs> 야도 그래요? 야도 그래 <laughs> 이제 난리 났어 시방 받아가지고 이제 농사진다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이렇게 해서 자재옥을 보셨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얘요 어유 오렌지 에 보는 가격 2만원 사이즈요 이렇게 괜찮죠? 오 세상에 저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아우 이뻐라 고파워. 오렌지에보니는 저도 있거든요 어, 오렌지에보니 정말 멋지죠? 어,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 다음에 더스티로즈 괜찮았어요? 예 12,000원 그 다음에 이쪽에 조금 더안 돼요? <laughs> 골드스테이트 금예 가격 2만원 아이 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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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쳐. 아우, 세상에. 목대 있는 거는 물을 주기적으로 잘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목대가 균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립스틱. 어유, 괜찮았어요? 8,000원? 어머, 세상에 이뻐요? 어, 끝내줘요? 어머, 세상에. 그러네. 립스틱 8,000원. 끝내줍니다. 뿌리요? 잠시만요. 어, 뿌리 다 났네. 뿌리 다았어 요즘에는 맞아요. 뿌리 ING도 있잖아요. 진행형. 자, 얘요. 구독자님들 아세요? 소인재금? 12,000원. <laughs> 아유, 끝내줘요. 소인재금 12,000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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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소인재금 12,000원 맞습니다. 자. 립스 군생. 오유, 맘에 들어요? <laughs> 아, 그러게요. 맘에 드네. 쏙 드네. 자. 립스 군생 12,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얘요. 라일락. 라일락하고 뉴너지진좀 다르죠. 라일락 2,000원. 자, 그 다음에 얘 예요. 노을, 원종 노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유, 세상에. 올 겨울에,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영하 17도까지 가는 바람에 불을 많이 떼서 물이 빠졌어요. 그런데 4월, 5월 달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아유,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우리 키핑장의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키핑장이 안 좋다고 물이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설명했어요. 구독자님들도 아마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겨울에 정말 춥다고 불을 많이 떼서 물이 빠졌어요. 온도차가 안 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조량 부족이죠. 습하잖아요. 그래서 푸르딩딩 합니다. 왜냐하면 노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가격이 6만 원. 세장에 원종 노을 안 썼네. 가격 6만 원. 괜찮죠? 10이 정도 사이즈. 제가 사이즈는 말합니다. 참고사항이고 똑같은 사이즈가 가기는 드물어요. 크거나 작거나 아니 아유, 대개 여섯 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노을 6만원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요. 어, 얘 일렉 저기 그 음, 나이팅게일 아유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너무 예뻐요. 아유 이쁘잖아요. 나이팅게일 자 이뻐요. 나이팅게일 사이즈 갑니다. 요렇게. 가격 24,000원. 얘 이뻐요. 타우루스. 아우 이뻐. <laughs> 아우 이뻐라. 음, 응, 참나. 자, 이 정도 사이즈. 가격 24,000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이렇게 조꼬미가 이름이 뭐일까요? 예. 이름이 요 잠시만 갑니다. 버니. 3개만 원이랍니다. 얘도 지금 뿌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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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고 있어요. 버니 3개만 원. 그다음에 얘요. 가넷. 세트 구성에, 맞아요. 소금처럼, 빛과 소금처럼 꼭 들어가는 간넷두개만 원이요? 자, 이 정도 사이즈. 뿌리가 지금 잘 내리고 있죠? 이렇게. 봐, 안 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뿌리가 다 내리고 있잖아요. 봐. 뿌리 다 내렸잖아요. 들었다고 하지 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넷두 개. 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더. 아유, 농사 이렇게 진다니까. 이렇게. 자, 저기. 번이, 간에, 다, 동사 이렇게 져요. 그 다음에, 여기. 원종방울복랑금, 가격 9,000원.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옵살모 필름. 이렇다니까. 얘가, 비스, 가격대가, 이바이바이바 이봐. 이봐, 이봐, 이봐. <laughs> 우 세상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진다니까. 자, 옵살모 필름, 가격은, 예,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잠시,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다육 농장이고요. 혹시 와보시면 맞습니다. 응. 다육이 농사를 이렇게 지어요. 다육이 농사 이렇게 집니다. 라는 농사 짓는 공간이에요. 자, 그린 옥션 2만원. 그리고 제가 얘예요. 슈퍼클론 8천0 0원이요 가격이 맞아. <laughs> 자리 이렇게 잡았어요. 배송은 이렇게 가나, 배송은 이렇게 가나, 이미 이제 뿌리가 다, 다 이제, 이뻐질 날, 폭풍 성장할 날만 남은 거죠. 슈퍼클론 8,000원. 사이즈. 그리고, 하나, 둘, 셋, 짬! 홍상생술 12,000원. 괜찮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이 다 빠져서 그래요. 구독자님들 물좀 아끼시고. 햇빛이 쨍하면서 물을 말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일주일에 계속 이틀 이상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용만들끼리 하는 얘기 뭐라고 말해요? 물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 음, 파피스 로즈 철라 35,000원, 35,000원. 어우, 물안 들었어요? <laughs> 아유, 물 드는 그날까지. 물 드는 그날까지 영상을 구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이 농사를 정말 많이 짓고 있는 이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 농장이었습니다.